뭐 특별히 예, 여기 초반 대형 정석 나왔고 여기까지가 이제 스미레 선수가 보통 이어서 두는 것도 많이 두는데 이으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미레 선수는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비슷해요. 예, 두 칸을 벌리니까 백이 바로 33을 팠고 여기서는 뭐 이쪽 도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러고 이제 두칸 벌리고 이거 이렇게 두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양걸 치고 이것도 3판의 바둑인데 예, 33을 팠고요. 두텁게 정리하고 스미레 선수 이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스미레 선수의 기풍을 잘 드러낸 수가 바로 이수입니다. 예, 이렇게 4선으로 걸치는 거잘안 두잖아요. 집으로 손해니까. 근데 중앙을 그만큼 중시하는 거예요. 백으로 하여금 받게 한 이후에 날일자 씌워서 계속 중앙이죠.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밀어주면 아마 중앙 어딘가 크게 하나 씌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 선수가 아주 깊숙하게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크게 이렇게 툭 씌울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요 자리를 두텁게 둡니다.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백이 이제 손을 못 빼죠. 손을 뺐다가 여기 확 막아버리면 이게 사활 너무 잘안 치는 사활이죠. 찌르고 젖히고 예, 젖히고 치중 가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밀 수밖에 없을 때 여기까지 밀어야 돼요. 이것도 안 두면 여기 찌르고 이거 둬서 죽어요. 치중 가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막아도 이렇게 잡으러 가면 예, 흙이 백이 자충이 돼서 여기 단수를 못 치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한번더 밀었고 이제 늘어서 가면 이제 여기 두겠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제 스미레 선수가 탁 하고 손을 뺐죠. 예, 그러니까 김민 선수 여기 딱 젖혀서 이렇게 교환을 이득 봐놓고 이제 다시 살립니다. 예,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앙으로 가니까 백이 이제 흙이 이제 급소자리를 갔죠. 이 중앙을 씌워도 안에서 쉽게 살면은 껍데기만 남으니까 스미레 선수는 백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고 들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김민서 선수의 이한칸 띄고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제일 평범해 보이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모양을 밀고 나갔어야 돼요. 뭐 늘어도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대면서 공격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나 호구치면서 나가면서 안에서 안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전에 이한칸 띄는 거는 일단 들여다보니까 이때도 여기가 닿았습니다. 이렇게 둬서 늘면은 밀어서 가고 예, 여기 어딘가를 두면 이렇게 젖혀서 모양이 훨씬 좋죠. 너무 김민 선수가 쉽게 뒀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딱이 전봇대 같은 모양이 되니까 좀 안형이 없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날일자 가서 좀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다시 큰 자리를 차지하고요. 쭉 밀어가고 호구쳐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날일자를 뒀는데 이때도 김민서 선수가 이걸 밀고 입구자를 뒀는데 안전하게 지켰죠. 근데 사실 좀 아쉬웠어요. 이거 돼서 흙이 날일자로 오게 돼서는 계속해서 흙이 좀 편한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서 선수가 이때는 여기서 그냥 이걸 밀고 예, 젖히면 다 젖혀서 이게 다 일단 버티고 일단 밑에는 잡아두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 접수해 놓고 이 물론 김민서 선수는 이런 데 잡으러 왔을 때 이게 너무 심하게 몰릴 거다 위험하다고 본 건데 이게 약점이 흙도 여기 약점이 많아가지고 잘안 죽습니다. 김민서 선수는 이걸 승부로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실전에 물러났죠. 그래서 백이 흙이 여기까지 먼저 오게 돼서는 예, 흙의 우세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젖히니까 여길 막았지만 쭉 젖혀 이으니까 이게 또 끊는 수가 생겼어요. 여기 다른 데 두면 또 이따 끊기잖아요. 후수로 지킬 수는 없으니까 여기 하나 끊어 놓고 예, 일단 좋은 수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손을 뺐습니다. 자,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흙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흙이 끊는 거는 이렇게 쳐서 안 되죠. 이 끊어둔 효과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돌이 오니까 이제 어떤 수가 생기냐? 여기를 끼워서 이렇게 이으면 이 형태가 여기를 지키면 이게 끊기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받으면 다시 끊으면은 잡으러 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킨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김민 선수도 지켜뒀죠. 붙여서 이제 그 약점을 막아뒀어요. 이제는 여기를 끼워 이어도 이게 호구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미레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이때가 이 바둑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때 김민서 선수의 이수가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예. 이수로는 지금 그냥 젖혀서 연결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이러면 흙이 뭐좀 좋다고 해도 큰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여기가 일단 연결돼 있으면 백도 마음껏 싸울 수가 있죠. 예, 집으로는 백도 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너무 욕심이에요. 바둑을 좀 불리하다고 본 건지 승부수를 던진 건데 뭔가 붙여주면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겠다는 뜻이고 당장 뭐 잡으러 가는 거는 이게 뭐 맛이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레 선수가 여기서 얼마나 이 스미레 선수가 최근에 바둑 내용이 좋고 또이 바둑을 보는 시야가 좋아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쪽을 두지 않고 여기서 가만히 늘어서 중앙을 두텁게 연결하면서 이 중앙 백을 공격하는 수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런 게 지금 스미레 선수의 지금 충실한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바둑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길 두니까 이 중앙대마가 위험한 거예요. 여기를 뭐 여기가 막상 백이 먼저 둬도 막상 둘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걸 자꾸 두게 되면 중앙이 너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김민서 선수도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뒀는데 이 교환만으로 이미 흑이 너무 이득을 봤어요. 이제 흑은 백을 일단 자취를 끊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칸을 띄고 들여다본 다음에 요렇게 나가는 행마가 너무 좋았습니다. 백이 자체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나 이렇게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 뭐 치받거나 또는 이런 자리 들여다보면서 공격을 하면 이 백이 너무 위험하죠. 자연스럽게 이 백이 다 갇혔잖아요. 자 이러니까 김민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안에서 수를 내기 위해서 건너붙였는데 뭔가 막으면 끊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눈 모양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원했던 건데 스미레 선수가 반발을 한 수가 또 좋았습니다. 늘어놓고 막으니까 막상 끊었지만 단수 쳐서 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단수 이게 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약간 안형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살릴 시간이 없어요. 여기 봉쇄당하면 이세 점이 잡히면 너무 크잖아요. 이러니까 또 여기를 단수 하나 쳐놓고 임시방편 해놓고 날일자를 뒀는데, 예, 여기 날일자 가고. 뭔가, 그냥은 싸움이 어렵다고 보고, 김민서 선수가 좀 비틀었습니다. 붙여서. 여기를 어딘가 차단하면 이걸 끼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일단 같이 좀 끊어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여길 민 다음에, 백이 이걸 지킬 때, 그냥 타협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강약 조절이, 완벽해요. 완급 조절이라고 하죠. 예전에 스미레 선수는 강강강으로만 뒀었는데 최근에는 이 완급 조절이 정말 완벽해졌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것만 잡아도 내가 이긴다. 예, 백이 흑이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백이 또 여기를 붙여서 이쪽을 수습을 했는데 문제가 이 중앙 백도 못 살았고 여기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여길 치받아서 버텼는데 단수 치고 자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놀랐던 게 패를 하지 않을까 중앙 대마 잡으러 가면서 그런데 스미레 선수 어떻게 둡니까 이겼습니다. 예 이제는 바둑이 유연해지기까지 했어요. 예 이렇게 두고 찔러서 이득만 봐도 좋다 받아주면은 이제 여기 실전이거든요. 이게 부분적으로는 백이 여기서 이걸 먼저 끊는 게 좋은 수예요. 먼저 끊고 잊게 되면 그때 치받습니다. 이거는 손을 못 빼요. 나가는 수가 있어서. 이게 단수가 되잖아요. 이건 흑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손해가 너무 커요. 이러고 이두 점을 때리고 이 백이 살더라도 흑이 좋습니다. 김민서 선수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냥 맞거든요. 근데 흑이 딱이 자리를 둬버리니까 이제는 끊어도 때려서 둬버리죠. 예, 잊질 않고. 다르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백 전체가 정말 위험해졌어요. 예, 이제 막 이쪽 저쪽을 붙여가면서 수를 내려고 하지만 스미레 선수의 수가 뭐 철통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수가 안 나고 집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여기 지키죠. 이걸로 사실 잡으러 갔어도 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갔어도 이게 뭐 늘고 뭐 이런 데를 젖히고 막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게 찝으면 또 넘어갈 수가 있어서 예, 이백 전체가 사실은 위험했어요. 근데 스미레 선수는 바둑이 좋기 때문에 어렵게 안 둡니다. 여길 딱 지켜요. 이게 그냥 지킨 수가 아닙니다. 백이 실전에 연결했는데 나중에 여기를 치받으면은 여기랑 끊는 게 맞보이가 됩니다. 예, 밑에 이세점 잡는 게또 남은 거예요. 자, 바로 잡지 않고 일단 큰 자리 차지하면서 안전하게 지켜두죠.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켜두니까 중앙 연결하고 잡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때도 사실 흑이 이런 거 두고 이렇게 끊었으면 이 전체가 위험하거든요, 백이. 이 전체가 연결만 했을 뿐이 집이 없어요. 하지만 스미레 선수는 그렇게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고 이겼습니다. 예, 한 칸을 띄어서 연결하고 백의 연결을 강요했죠. 백의 연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짜가서 이겼다. 지금은 반면으로 한 11집, 12집, 덤을 제하고 5집 반, 6집 반 이 정도 차이가 나는 바둑입니다. 자, 실전도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끝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차이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민서 선수와의 첫 대결이었었는데요. 찬스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유리한 장면에서 예전에 같았으면 계속 강하게만 뒀을 텐데 지금은 완급 조절하면서 딱 이길 만큼만 두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제는 유연해지고 노련해지기까지 한 스미레입니다. 자, 과연 스미레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아, 이 성장의 끝을 저희가 감히 예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